네. 뭐 느닷없이 우연히 또 오셨네요. 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환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자, 겨울바람이 바늘처럼 쫙쫙 오시겠습니다. 우리 이 촛불로 어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반갑습니다. 예, 밤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 함께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국에서 23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죠. 저는 광주 촛불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러나 광주에서도 15만 명 넘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주 금남로가 1가부터 10가까지 있는데 그 전체 거리가 다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광주답게 제가 지금까지 참석한 촛불 집회 가운데 분위기도 가장 뜨거웠고요. 이렇게 전국 곳곳의 촛불 집회에 다녀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이런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아주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정말 촛불 시민들께 정말 참 눈물겹게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형편없이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을 아주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었는데, 우리 촛불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 다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주셨거든요. 또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는데 우리 촛불 시민들이 그것을 다 살려주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정치가 해야 할 일, 그러나 정치가 하지 못한 일, 우리 지금 촛불 시민들이 해주고 계셔서 저는 정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9일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상정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국민들이, 또 촛불 시민들이 탄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탄핵 주간입니다. 여러분, 탄핵 누가 합니까? 탄핵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국회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그런 정치적인 도구고 법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촛불집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대통령의 탄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명백한데도 만약에 국회가 탄핵을 부결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대의기구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국회를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탄핵하고 대선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함께 탄핵하고 또 우리 정치 모두를 탄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야당은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탄핵의 외길 뿐입니다. 우리 야당은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부결된다면 저는 다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탄핵이 반드시 가결되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비장한 각오로 지금 탄핵에 임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다른 야당들도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촛불 민심을 존중하는 뜻이 있다면, 저는 새누리당도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탄핵의 대열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직지가 않습니다. 지금 새누리당도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 그러고 자유투표에 맡기겠다 그러고 또 비박 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게다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믿을 힘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가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탄핵이 의결되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우리 모든 촛불이 국회를 향해서 들고 또 모든 촛불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국회를 향해서 모이는 그런 국민 대행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타격이 의결될 때까지 국민들이 반드시 탄핵이 가결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힘을 모으는 국민 탄핵 대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탄핵 의결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함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 하야 주장해왔는데요. 하야하고 탄핵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하야는 법적으로 사임하는 거죠. 사실 하야라는 말은 좀 정근대적인 근위주의 시대 용어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예의를 차려서 하야하라, 퇴진하라 그렇게 말해왔지만 법적으로는 사임하라, 사퇴하라 라는 것입니다. 탄핵은 무엇입니까? 탄핵은 대통령의 잘못을 물어서 대통령에 대한 징계로 파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법적인 절차가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면해야죠. 파면하기 위해서 탄핵해야죠. 이게 사임하냐 탄핵하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죠. 사임하면 공무원 연금 다 받지만 파면당하면 자기가 낸 돈만 돌려받고 공무원 연금 못 받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받지만 파면당하면 탄핵당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게 돼서 자 어느 쪽입니까? 박탈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해야죠.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 국민들 하야를 요구한 것은 그래도 탄핵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 정말 마음이 착해서 그래도 탄핵당하느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우리 국가 체면도 덜 손상되고 그렇게 선의로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해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호의를 모두 그저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핵이죠? 네. 탄핵뿐이죠? 네. 자 탄핵의 길로 다들 함께 주시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3차 담화에서 거취 결정을 국회에 맡기겠다. 국회가 거취를 결정해주면 그게 따르겠다 해서 탄핵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의결이 되는 건데 자 국회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한다면 그거야말로 그 국회가 거취를 확실하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딴 말하지 말고 국회가 정해준 거취 결정에 따라서 바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아마도 탄핵 모면하기 위해서 9일 전에 뭔가 또 4차 담화 지금 하겠다고 하지요. 네. 이런 또 다른 제안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파면을 탄핵을 모면하려는 그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꼼수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마라. 준엄하게 탄핵을 받으라. 탄핵이 의결되면 딴 말 말고 즉각 사임하라.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준엄하게. 준엄하게. 탄핵을 받으라. 탄핵을 받으라.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말고 즉각 물러나라. 즉각 물러나라. 예, 그래서 탄핵이 의결되면 저는 이번 주말에 촛불 집회는 이제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으니 국회가 거취 결정을 확실하게 했으니 이제는 딴말 말고 즉각 물러나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나라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참으로 속이 시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이 탄핵 촛불 문화제 진행을 맡은 유정아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대진 변호사는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네, 네. 오늘 저희가 문화제이니만큼 남녀 더블 MC로 준비했습니다. 수수는 문재인 전 대표님의 연설을 저희가 들었고요. 앞으로 한 시간여 동안 이렇게 국회 앞에서 따뜻하게 함께하면서 조촐하고 소박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날씨도 되게 추운데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도 탄핵에 대한 열기를 가지고 여기 지금 참여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도 항상 그 탄핵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보수 패널들이 십자포화로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주 짧은 발언이나 문 전 대표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뭐라고요? 네, 그러면은 잠깐 먼저 네. 아주 짧게 그러면 한번 질문을 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뭐 먼저 탄핵 전에 여기 한번 왔고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 아, 근데 너무나 생소하고 그 아주 그 달인이 그 박근혜를 이제 앞으로 대통령 호칭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진짜 잠을 못 자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불면증에 걸린 국민들이 지금 전 국민의 90%가 넘어요. 앞으로는 박근혜를 상대로 해가지고 5분의 탄핵 기각된과 동시에 전 국민 불면증 상대로 소송 걸 예정입니다. 소송. 모든 회사 동결해가지고 전 국민을 차라리 돈을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네, 회사 동결해서.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술 마신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오늘 발언은 조금 더 맨정신에 소박하게 그렇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뭐 말씀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질문보다는 아주 짧은 발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대진 변호사가 마이크를 들고 백석으로 가겠습니다. 네. 진짜로 화나셨나 봅니다. 손을 너무 세게 잡으셔가지고요. 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다. 네, 어디시죠? 네. 제가 뒤로 좀 가겠습니다. 네, 길을 조금만 내주시겠어요? 네. 아, 제가 덩치가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문화재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 어디 계시죠? 여기 뒤에, 뒤에. 아, 예, 예. 오시면, 앞쪽으로 오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문 있습니다. 네, 네. 저 현재 지금 회사원으로 다니고 있는 40대 가장이고요. 여러 가지 뭐 법적 문제는 많이 있는데 저 잘 모르니까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개누리당 인간들이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게요? 이거는 조대진 변호사 입장에서도 소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예. 네, 네, 예. 이거는 뭐 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뭐 할 수 연구를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예. 그게 법조인의 시각입니다. 예. 불가능한 겁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돼서. 예, 그 탄핵안은 그런 빌리버스터 대상 안건이 아닙니다. 예, 법안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만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디님 네, 들고 있는 거 낮춰야 네. 된다고. 또 다른 발언 있으시면 네, 앞쪽에 예. 네. 먼저 예, 여기 예, 저는 네, 앞쪽에 가도록. 그 지난번 박근혜 씨의 3차 담화에서 야권이 전 국민이 한 방 먹었잖아요. 지금 그 탄핵의 본회의 상정에 앞두고 또 뭔가가 꼼수가 나온다면은 어떤 것이 나올까 그 정도는 정치권에서
뭐 상상 내지는 예견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저희들도 이 국면을 가열차게 전 국민이 받아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혹시나 의견, 뭐 상상이라든지 뭐 동원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어떤 의견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예상이 된다. 이번에는 그녀가 뭘 할 것 같다. 네, 혹시 예상하시... 네. 네. 그거는 계속 하겠죠. 예, 앞쪽에, 예. 바로 하야를 하겠다 그러면은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바로 지금 내일이나 모레쯤에 자기 입장 발표를 하겠다 그러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바로 곧바로 하야를 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탄핵 정국으로 가는 겁니까? 탄핵 절차를 가면서 하야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박근혜 꼼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서 나왔습니다. 저 자빨도 아니고요. 종북도 아닌데요. TV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갖고 나왔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또 그것도 꼼수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하야하겠다. 그러니까 니네 나 탄핵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면 탄핵으로 이 더 민주당은 가질 건가? 난 그 의사를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멀리서.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 그래도 탄핵을 가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까 어떤 발표가 있을지를 물으셨는데요. 사실 정말 참 이 정부는 아주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정부여서 또 우리의 지금 상상력 뛰어넘는 어떤 제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별로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제안은 이제는 이렇게 퇴진 시기를 좀 더 분명하게 못 박는 그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탄핵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미 지금 야당들이 입장을 천명하고 있죠. 앞으로도 국민의당 빼고 예, 저 국민의당도 뭐 그런 입장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탄핵 의결 이전에 사임하면 어떡하냐? 그 부분은 조금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탄핵 절차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헌법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나 사임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게 탄핵 절차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임하면 그럼 그것으로 탄핵 절차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것이냐. 대통령이 사임해도 탄핵 절차로 가는 것이냐. 그것은 헌법학자들 간의 의견이 또 좀 나뉩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만약에 탄핵이 의결된 그 초기에 헌법재판소가 아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사임을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그것으로 탄핵 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왜 그런가 하면 아직 한 번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나 또 많은 또 헌법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임의 효과가 다르고 탄핵의 효과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탄핵 의결 이전에 사임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탄핵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저는 그 사임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예우 말씀하셨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다시 또 박탈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퇴임 후에 형사처벌을 받아서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그때는 또 그 형벌의 효과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탄핵 의결 이전에 사임한다면 뭐 그랬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잠시 뒤, 저기 뒤에서 질문이 먼저 예 발언하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22살 청년입니다. 안양에서 올라왔고요. 그 아까 전에 문 대표님이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정관예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정관예우 박탈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절차로 이렇게 형사처벌로 대상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되는 경우, 그리고 또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경우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그런 형벌의 효과로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무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피부과 전문의에게 뭘 시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의견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은 어쩌면 훗날 굉장히 훌륭했던 시절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온 국민이 법조문을 공부하고 경우의 수들을 준비하니까요. 네, 마이크 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이쪽에 질문을 네,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놓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아니, 아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부천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문펜 회원클럽, 문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 저기 그 역전의 용사 남정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근혜 탄핵을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탄핵이 될 것 같고요. 뭐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 이제 뭐 내각총리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저기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지금 대통령제 뭐 위원 내각제 뭐 이렇게 얘기 뭐 다양한 입에서 얘기 다양한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른 지대에서 괜한 엄한 다른 분들이 와서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까 봐 저는 되게 그게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번 답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번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은, 그때 공약했던 내용은 우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 개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투표에 따라서 비례성이 약하게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가 이 권력별 정당명 비례대표제인데, 그것을 도입할 수 있게끔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제는 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들이 지방으로 많이 분산되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그만큼 이렇게 중앙정부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또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제 생각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해야 되고, 그 개헌을 매개로 제3지대 이렇게 정계 개편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책임져야 마땅한 새누리당이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집권을 연장하려는 그런 저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식의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마이크가 멀리 있으면 제 걸 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제가 먼저 했거든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예예, 예. 발언 순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온 공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사투리가 좀 있더라고 이해하세요. 통영 출신이라서. 올라와서 하시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아, 이쪽이에요. 뒤쪽에 있어요. 예, 예. 그쪽에 잘 안 보이세요. 예, 올라와서 하세요. 예. 아, 제가 할 질문은 좀 간단한 건데요. 요 탄핵이나 하야가 거치고 난 뒤에 총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대안이 있으신지요? 우선 저는 지금은 총리 문제 때문에 무슨 탄핵을 늦춘다든지 또는 뭐 탄핵 전선을 이렇게 뭐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할 때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탄핵이 의결되면 그때는 황교안 총리가 군한 대응을 하게 되지요. 저는 뭐 황교안 총리는 군한 대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역할이 국정을 총괄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권력형 비리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을 총괄적으로 보좌하는 국무총리에게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황교안 총리는 국정을 대행할 그런 식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마 시민들이 그때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퇴진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서 다시 다른 무슨 총리를 추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무슨 새로운 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퇴진 전선에 뭔가 혼선을 주는 저는 뭐 그런 식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는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를 이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김포에 사는 시민입니다. 오늘 그 뭐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건 아니고요. 오늘 그 문재인 대표님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좀 시운이 좀 갓 넘었는데 지금 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크게 그 한 세 가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슬픈 일이 진짜 슬픈 일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진짜 슬펐고요. 두 번째는 그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대표께서 그 대선에서 그 붙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지셨을 때 진짜 슬펐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작금의 그 박근혜 그 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이제 요 이 진짜 이거는 슬픔을 넘어서 그 분노. 그래서 지금 난생 처음 태어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광화문에도 그 집사람과 같이 가가지고 그 같이 시민들하고 이렇게 좀 하다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잘못한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로 그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국정 그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그런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항상 박근혜 그 씨가 전에 얘기한 대로 본인은 이제 그 신뢰의 정치인, 원칙의 정치인, 뭐 믿음의 정치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국민의 그 신뢰를 저버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 자금에는 이런 헌정을 유리는 그런 막대한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박근혜 씨께서 항상 그 대선 후보 시절에도 외쳤던 그 이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꾸로 비정상을 아니 정상을 비정상화 시키고 비정상은 더욱더 지금 비정상을 시켜가고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세월호 그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세월호를 그 우리 국민들인데 그런 세월호 사건을 대하는 우리 그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자세라든가 그런 태도 그다음에 그런 거, 그 지금 7시간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대두고 되고 있는데 그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그거는 묶어올 수 없는 그건 국민들이
분명히 그런 그 죄를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표님께 부탁드리러 나왔다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탄핵들 말씀하시는데 탄핵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가 이제 곧 탄생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로서 꼭 그런 자리에 우뚝 서시기를 진짜 그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뭐 말씀을 너무 조리있게 잘해 주셔서 예, 뭐 제가 뭐 공감한다는 말씀에 예, 달리 뭐 더 안 할 때도 고맙습니다. 공감하신다는 말씀에 더욱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든든하죠. 예. 네. 그 어떤 시대의 소명을 가지고 함께 가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참 든든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많은 답변도 해주셨고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이제부터 한 몇십 분 동안은 이 문 대표님께서 또 다른 어떤 민심의 소리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게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또 재미있는 생각들이 있으시면 한 1분 정도씩 짧은 발언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1분이면 한 330자 정도 됩니다. 띄어쓰기 포함해서 네 지켜주시고요. 네. 33살 회사원입니다. 아까 문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누리당이 온갖 꼼수와 이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얕은 지식으로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번에 탄핵안이 가결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기까지 온갖 꼼수를 더 많이 부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거 중에 하나가 과연 정말 탄핵되고 나서 두 달 안에 대선까지 우리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심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두 달 안에 그런 각 여당과 야당 안에서의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실제 대선까지 이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실제 그 두 달 안에 이제 더민주 안에서도 대선 후보를 확정할 수 있고 실제로 대선까지도 전혀 문제없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그것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은 첫째로 탄핵이 의결되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탄핵 사유가 워낙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탄핵을 명령하는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2004년도 탄핵 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상의 규정 외에는 이 절차 같은 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이 논의들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데 지금은 다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차를 논의하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두 달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저는 더 짧은 기간 내에 탄핵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선 믿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에 대해서 총회에 의해서 권한이 대행되는 그런 상황이야말로 국정의 일종의 공백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헌재가 해야 될 책무라고 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죠.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그 뒤에는 두 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그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헌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달이 조금 너무 대선을 치르기에 시간이 빠듯하다, 짧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헌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로 정한 것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다음 대선을 치를 때까지의 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두 달로 결정을 해준 거예요. 헌법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달 내에 대통령선거 충분히 치를 수 있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선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옆에 이제 군중에 숨겨져 있다가 이제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또 추가적으로 대표님께 질문이나 네네 여기 마이크.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뭔가 대답을 듣기 원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 의견 그 탄핵안 의견이 되기까지도 굉장히 드라마틱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저희 당 의원들님께만이라도 제안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본인이 그 탄핵안에 그 찬성하신 거를 인증샷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됐을 경우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했다. 이렇게 증거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치라는 게 결국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지금 국정이 혼란한 이 상태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를 탄핵하자, 박근혜를 어떻게 하자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이 잘못된 국정농단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좋아질 것이라는 비전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안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아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묻는 입장을 밝혀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그 비전 제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아마도 이런 그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다음 대선을 꿈꾸는 그런 이제 주자군들이 아마 활발하게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그러나 다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면이 바뀌면 빠르게 그런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에 네 마이크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에서 사는 32살 일반 회사원입니다. 네. 탄핵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국민연금을 지난번에 얼마가 나왔는지 보니까 19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19만 원이 떨어진 걸 보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 이건 그냥 단적인 예인데 저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문 대표님이랑 거의 동년배이신데 저희 아빠도 하루하루 열심히 사셔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직 힘겨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네 다음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됐을 때 그 이후에 언제나 문 대표님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가 통하는 사회랑 우리 착한 사람들이
저나 그냥 저희 아빠나 저 사람들이 살아왔던 착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되게 사랑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빠가 나와도 저는 문대인 안함을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치지 마세요. 예, 그 아까 앞에 분도 비전을 말씀하셨고 뭐 지금 말씀하신 분도 결국 같은 그 말씀이신데 저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지난번 대선 때 이미 많은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두 번의 민주정부를 겪으면서 그 민주정부의 성취 그리고 민주정부의 한계 실패한 부분까지 다들 성찰할 수 있었죠. 그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또 참담한 실패를 우리가 또 겪으면서 그에 대한 반면교사랄까 또 많은 우리가 더 많은 또 생각들을 또 축적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우리 목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목표가 아니라 또 정권 교체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했고 저는 또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뭐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기회는 평등하고 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 제대로 되어 있다. 또 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약속 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아까부터 손을 드셨었는데 말씀 듣겠습니다. 아, 예, 전주에서 온 27살 학생입니다. 네, 지금 여기 행사에 와보니까 상당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행사인 것 같은데 여기 옆에도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기 다른 야당과 함께 합심해서 할 생각이 없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집권을 하시게 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님처럼 이제 새누리당한테 뭐 대연정을 제시 못하겠지만 뭐 다른 야당과 무슨 연정을 할 생각이 없는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까 앞에 하신 말씀 좀 제가 아까 정의당 그 집회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한 거거든요. 서로 조정해서 정의당은 6시부터 7시까지, 제가 7시부터 8시까지. 아마 이 이후에 저는 박원순 시장의 또 이렇게 행사가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연정은, 저는, 이 새누리당은, 뭐, 저는 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참여정부 때, 새누리당에 대한 그, 이 대연정 제안은, 그때 잘못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일이 대표되진 않을 테고요. 그러나 우리 야권끼리 또 우리 당내에 또 좋은 후보분들이 많은데 우리 후보 또 들하고 뭐 이렇게 경쟁하겠지만 또 경쟁이 끝나면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을 해 나가는 일종의 우리끼리의 연정 같은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개혁도 훨씬 힘차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바꾸는 일들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아, 예, 그래. 전 대표님이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 변호사님이 아니요, 저기 조 변호사님이 모처럼 그냥 한마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공격하신 그 구석에서 고생하다 온 사람 그냥 좀 잠깐 잊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네, 네, 네. 네. 제가 요즘 종편에 나가면 그,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탄핵이라고 얘기를 맨날 하는데 맨날 보수 패널들이 저를 십자포화로 공격을 해서 지금 되게 외롭습니다. 여러분이라도 힘을 좀 주십시오. 네. 격려해 주세요. 네, 말 끊내자마자 그냥 바로 닫고 아유, 바로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문 대표님께서 문 전 대표님께서 그 참 어려운 답변들 오늘 함께 가는 길에서 저희에게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탄핵으로 가는 길에서 여의도 앞에서 조촐하고 소박한 집회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잠깐 동안 저희가 박근혜의 탄핵을 염원하는 100초간의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정말로 호흡을 삼킨 채 함께하는 침묵의 시위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함께 저희가 눈을 감고 100초간의 염원을 담아보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비셨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사실은 들르신 걸로 돼 있는데요. 문 전 대표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잠깐 듣겠습니다. 네. 아니 뭐 다른 분 뭐 더 말씀 없으십니까? 아 예, 손 그저 손 드시면 되시죠. 엄마가 공부하러 왔는데 시험 기간인데 엄마 미안해 오늘만 오늘 밤새워서 공부할게 오늘 이거 보지 마. 저는 국회의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끝난 후 왜란이 종결된 후 선무공신과 호송공신이 이제 추증이 되었습니다. 선무공신 1등의 이순신 권율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 직계 선조분 한 분 계셨고요. 뭐 알아서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이 호성공신이었는데 선무공신은 민초들의 입장에서 함께 싸우고 조국을 지켜내셨던 분들이었고 호성공신은 민초들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들을 호위한 공으로 세워진 공신들이었습니다. 더민주, 정의당, 국민의당 탄핵에 찬성하실 분들은 충분히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이순신과 같은 선무공신 분들이시니까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암군 중에 두 명이 선조랑 인조인데 선조의 편에 함께한 호성공신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민초들의 입장에서 함께 싸워왔던 선무공신이 되실지는 당신들의 판단과 그리고 양심에 달려있으니까 앞으로 선무공신이 되실지 호성공신이 되실지는 두고 보면 될 일이고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선무공신인 이순신과 권율이지 그 수많은 호성공신이 아닙니다. 기득권의 편에서 선 그리고 권력의 기대선자들은 절대 역사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기억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역사에 두고두고 오명을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예, 또 한 시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대화들 나눌 수 있어서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특히 이렇게 비전에 관한 말씀 그거 우리가 다음 대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비전들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을 그렇게 더 그 기울이겠습니다. 9일날 탄핵이 의결될 때까지 저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촛불을 들 계획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시간 가질 텐데요. 다들 계속 함께 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뵙겠습니다. 예. 네. 아, 저희가 연호를 외치면 지금 연호를 외치시면 아까 약속했잖아요. 내일 못 봐요, 우리. 그러니까 오늘은 네. 좀 참으시고. 네. 근데 고구마가 지금은 너무 한 사람을 지칭하는 네. 말이 돼서 그것도 안 된다는 여러 가지 판결이 있었고요. 이렇게 토요일 날에 어떤 도도한 물결이 아니라 이렇게 주중에 함께하는 여러분과의 소복하고 조촐한 촛불 잔치가 참으로 좋았다는 생각을 아마 함께 하실 겁니다. 문 전 대표님과 저희와 다 함께 하시려면 내일 7시에 또 이 시간에 여기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한 염원의 계속해서 어떤 저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요. 내일 그 여러분들의 그 탈행에 관련된 염원을 방송에서 쏟아붓고 내일 다시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내일은 말씀들도 좀 준비해 놓으세요. 네. 네, 작게라도 얼굴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얼굴이 안 보여도 뭐 뜻은 하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손을 한번 높이 들까요? 초를. 자, 초를 한번 다 높이 들고 촛불도 한번 높이 들고 그리고 이제 조명을 끕니다. 끄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자, 조명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지막하게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아니, 나지막하게. 자, 박근혜. 탄핵.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박근혜. 탄핵. 자, 손을 높이 한 번 더 지켜드릴까요?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자, 모두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